NK나우 조우연입니다. 중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개인 회사 간의 암약으로 군수품이 일반 용품에 섞여 반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함경북도 소식통은 국경 세관에서의 불법 물자 반입은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인민무력부 군수동원총국과 군수사업기관에서는 주요 품목을 일반 무역회사 명의로 별다른 제동 없이 반입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평양에서 파견된 출장원들은 중국 회사와 이미 뒷거래를 마친 후 날짜를 정해 국경세관에서 대기하고 중국 측 차량기사를 한글을 모르는 한족으로 채용하는 것은 물론 물자 도착 날짜와 품명, 수량 등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면서 군수물자 반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평양 출장원들은 돈이 못하는 게 어딨냐는 말로 웃어 넘긴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북한 당국이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주민들의 가족관계 및 사상 동향을 면밀하게 재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은 계급, 계층 선별 사업을 70일 전투의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도내 주민의 가족관계 및 사상 동향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는데요. 탈북자와 출소자, 그리고 불법 행위로 해당 기관의 제재를 받은 인물과 관련 가족들을 제일 먼저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입국이 확인된 탈북 가족은 적대 계층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도 방송을 통해 현 북한 체제를 비난한 것이 확인되면 가차없이 정치범 가족으로 내몬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은 일부 탈북자 가족들은 한국에서 제발 조용하게 살기를 바란다며 연좌제로 인한 당국의 정치적 박해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일반 주민들에게 위협과 공포심을 주며 친척들끼리 서로 이탈 행위를 감시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개성공단 관련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원 선에서 판매되던 초코파이 가격이 2,600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초코파이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은 아니지만 북한 장사꾼들이 중국 무역업자와 짜고 밀수를 통해 들여와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통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후 초코파이 역시 유통이 어려워졌고 초코파이뿐 아니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던 제품 모두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일부 상인들은 매대 밑에 유통이 중단된 상품을 감춰놓고 판매하고 있고 그런 제품들의 가격이 배로 올라간 것인데요. 주민들은 북한 제품보다 좋은 한국산을 사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혁명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매 중단을 시킨 것이겠지만 자연적으로 바뀐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지금까지 NK 나우 조우연이었습니다.